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 대방등 대집경 제37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우리가 제2권 다라니 자제왕보살품 2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이 보살의 행이라 이름하는지요? 또 어떤 것이 보살이 중생을 옹호하는 것인지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선남자야. 보살에게는 네 가지 영락장엄이 있나니라. 첫째는 계, 둘째는 삼매, 셋째는 지혜, 넷째는 다라니 영락장엄이니라라고 했고, 또 계 영락장엄의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중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보살이 만일 악하여 해치는 마음이 없다면 일체 중생들이 항상 진리롭게 볼 것이다 라고 했고, 또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폐색악도, 두 번째는 능계선문이라. 그래서 첫째는 악도를 닫아서 막고, 둘째는 능히 바른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몸이 청정하고, 또 입이 청정하고, 뜻이 청정한 거, 신구위가 청정한 거죠. 그 다음에 네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구하는 진리를 다 얻는 것이고, 둘째는 깨달음을 구족하는 것이고, 셋째는 진리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넷째는 하고자 하는 중생구제를 능히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신, 진리의 믿음이며, 둘째는 계, 셋째는 정, 선정이죠. 넷째는 념, 사념처이고, 다섯째는 만법이 공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다음에 이제 여섯 종이 있는데, 첫째는 계율을 파하지 않는 불파계요. 두 번째는 번뇌를 만들지 않는 불루계요. 세 번째는 마음이 섞이거나 혼탁하지 않는 부잡계요. 네 번째는 뇌우침이 없는 불의계요. 뇌우칠 것이 없도록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유자재한 계율의 자재계요. 여섯째는 바로 엮이거나 부탁하지 않는, 빌거나 매달리지 않는 무속계요. 그 다음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정이라 청정함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인욕이 청정한 것이요. 첫째는 보시가 청정하고, 둘째는 인욕이 청정하고, 셋째는 정진이 청정하고, 넷째는 선정이 청정하고, 다섯째는 지혜가 청정하고, 여섯째는 방편이 청정하고, 일곱째는 바른 방편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여덟 가지가 있는데 팔구족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첫째는 무작의 구족. 마음으로 뭘 만들지 않는 것이죠. 둘째는 십지구족. 그래서 화엄경의 52계위 가운데 41계위에서 50계위까지의 십지의 구족이요. 셋째는 불망심, 망심을 내지 않는 구족이고, 넷째는 게으르지 않는, 느리지 않는 불안의 구족이고, 다섯째는 모든 근을 만드는 구족이고, 여섯째는 불세 구족이요. 바로 부처님 세상을 마음속에 만드는 것이고, 일곱째는 인한 구족이요. 어려움과 번뇌 탐진치를 떠남을 구족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선우,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홉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 둘째는 두려워지는 불의, 셋째는 선정의 지혜인 정지, 넷째는 고요적정한 열반의 적정, 그 다음에 다섯째는 마음이 지극한 지심, 여섯째는
청정한 마음의 청정. 일곱째는 번뇌가 열버지는 결안. 그 다음에 여덟째는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조심. 그 다음에 아홉째는 중도의 자리를 조복하는 조복지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이제 열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열 가지 중에 첫째는 몸을 청정하기 위함이니, 몸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30 이상을 갖추기 위함이다. 30 이상은 결국 부처님의 법신을 증득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둘째는 입을 청정하게 하고, 이것은 말에 두 가지가 양설이 없게 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뜻을 청정하게 함인데, 이것은 해탈하기 위함이고, 넷째는 밭을 청정하게 함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복덕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섯째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바로 중생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함이고, 여섯째는 바로 유 존재를 청정하게 함이니, 원래 유는 다 청정이죠. 공이란 말이죠. 이것은 중생 교화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가 원래 없는 건데, 유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를 나타내는 거죠. 있고 없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 중생 구제의 방편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일곱째는 보살 이름을 청정하게 함인데, 바로 열의 모든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여덟째는 지혜를 청정하게 함인데, 바로 큰 신통. 온이 다 공하니까 걸림이 하나도 없죠. 이것을 얻기 위함이고, 아홉째는 방편을 청정하게 함인데, 즉, 모든 악마의 뿌리를 깨뜨리기 위함이고, 열 번째는 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불공법을 위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이를 계영락장엄이라고 부처님은 설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이고요. 오늘은 이어서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요. 빨리 이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삼매영락장엄 유일종 소위 위제중생 수집자심이라. 다음에 이제 계영락장엄이 끝나고 삼매영락장엄으로 들어가죠. 자,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계영락장엄, 삼매영락장엄 이렇게 나가는데, 바로 계영락장엄에 대해서 끝났고요. 삼매 지혜 다란이 영락장엄 가운데 이제 삼매영락장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이른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비심을 닦는 것이다. 삼매라는 것은 삼마지죠. 쉽게 얘기하면 삼마지, 정신통이란 말이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닦는 게한 가지요. 가장 중요한 첫째요. 둘째는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일자는 질직이요, 이자는 유연이라 그랬어요. 다시 두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소박하고 정직한 질직이요, 둘째는 부드럽고 연한 유연이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부유 삼종, 다시 삼매영락장엄에 세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불어광, 일 불어광, 이 불추광, 삼 불사첨이라. 그래서 첫째는 헛되이 속이지 않는 불어광이라. 부처님 진리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속이는 게 많죠. 이것은 헛되이 속이지 않는 불어광이요. 둘째는 거칠거나 사납지 않은 불추광이요. 셋째는 삿되게 아첨하지 않는 불사첨이다. 자, 다시 네 가지가 있나니, 부유사종, 일자 불의행이요, 이자 부진행이요, 삼자 불의행이요, 사자 불치행이라 그랬어요. 다시 네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애착하지 않는 불의행이요. 자, 우리 대부분은 애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탐욕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애착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애착하지 않는 불행이요. 둘째는 성내지 않는 부진행이라. 부진행이라. 성내지 않는. 내가 애착하고 탐욕하는 마음으로 형성되어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성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애착하지 않음으로, 탐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진행, 성내지 않게 되죠. 부진행. 셋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불행이라. 자, 진리를 터득하고 나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걸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부처님은 사무소외행을 했죠. 네 가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진리를 깨쳤단 말이죠. 넷째는 어리석지 않은 불치행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면은 좀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을 때 어리석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불교에서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뜻해요. 밝지 못한 것. 아, 쉽게 예를 들면 오온이다 공안이치를 모르는 것. 아, 이것을 어리석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리석음이 많으면 우리는 축생이 되고요. 그래서 우이도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하죠. 소규의 경읽기. 자,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면서 부처님법을 배우면서 부처님법에 대한 뜻을 모르면 이게 다 어리석은 소에 지나지 않아요. 뭐 부처님 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이도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소위 원리 5개 삼매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5개를 멀리 여의는 삼매다 그랬어요. 5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의 덮개를 진리를 깨치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의 덮개를 얘기하는 게 이제 5개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선정 수행에서 5개를 벗겨내야 올바른 수행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인데, 첫째는 탐욕의 덮개, 첫 번째 계죠. 탐욕계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진계, 성냄의 덮개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수면계, 수면이다라고 해서 꼭뭐 잠자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잠자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헛생각을 하는 사람, 다 잠자는 사람이죠. 바로 수면의 덮개. 그 다음에 다섯, 네 번째가 도회계라. 도회계. 도회계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심의 덮개, 의계.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내는 덮개예요. 이러한 다섯 개의 덮개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터득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5개를 멀리 여의는 삼매. 이것이 삼매 영락장엄이다. 다섯 개의 삼매 영락장엄이다. 그래서 탐욕계, 진계, 수면계, 도회계, 그 다음에 의계다라고. 다음 여섯 종류가 있나니 부유 6종, 소위 수집 육념 삼매. 다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육념을 닦는 삼매다라고 했어요. 삼매 영락장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여섯 종류가 있는데 결국 육념을 닦는 삼매다. 그래서 육념을 닦는 삼매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마음에 새기는 거죠. 바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을 뜻해요. 그래서 육념이다 하는 것은 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뜻하는데, 염불이다. 부처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소원 성취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미타정토 삼부경에, 바로 정선 13관, 산선 3관과 16관경에 보면은 산선, 산란한 마음에 있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찾아도 극락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나 할것 없이 다 퍼져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만 찾으면 자기는 극락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염불의 어떤 기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염불은 바로 뭘 뜻하느냐?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을 생각한다니까 부처님을 머릿속에 놓고 부처님 나 소원 성취 이루게 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게 염불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을 찾을 때는 내가 나무아미타불의 진리를 깨치겠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겠다.
관세음보살을 찾을 땐 관세음보살님이 오니호화니치를 알아서 일체의 액난을 벗어났다. 무량심이나 사서법을 터득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진리, 나 그대로 받아들여서 관세음보살 같이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서 염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칙명염불이라고 하죠. 칙명염불. 이름만 부르면 원성치가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명호와 대비심과 일체지, 일체의 지혜, 또 위신력, 부처님이 깨우치신 사해, 육신통, 18불공법 등 일체의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공덕을 늘 생각하는 건 나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바로 부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부처님의 일을 우리는 불사라라고 표현해요. 흔히들 불사다라고 하면 뭐 기화불사, 기동불사, 그런 것을 다 불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불사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런 일 하셨어요? 진리 깨달아서 중생 구제했잖아요. 이게 불사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일을 나도 해 나가겠다 하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삼매 여섯 가지는 첫째는 염불, 둘째는 바로 염법이어요. 염법. 그럼 법을 생각하는 건가? 법을 생각하는 게 염법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청정열반의 불법을 꼭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는 거. 그래서 염법이에요. 청정열반의 법. 부처님 법은 청정열반의 법이죠. 이것을 내가 꼭 깨우쳐 지니겠다라고 하는 염법. 그 다음에 염승이다. 승려를 생각하는 건가요? 승려를 생각하나? 법답게 수행하는 승려, 그것도 장사하는 승려를 생각하면 장사꾼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법다이 법을 수승하는, 법을 깨우치는 이런 성현들을 늘 생각해서 나도 저러한 승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것, 이게 염승이에요. 그 다음에 염계라, 바로 염계다 하는 것은 나도 항상 계율을 지켜서 지계의 공덕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고 보호한다 하는 마음의 각고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염시다. 염시. 염시다 하는 것은 바로 보시하는 걸 뜻하는 거죠. 염시다. 나도 늘 보시의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흔히들 뭐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에 보면 제시법 없이 무예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법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보시의 공덕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염천이다라는 거예요. 염천. 그래서 하늘의 공덕을 생각한다. 하늘을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믿음.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만약에 내가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탐욕이 적은 하늘에 형상하겠다. 하늘의 위치에 내가 형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염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로 여섯 계의 종류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칠종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일곱 가지가 있나니 이른바 칠각을 닦는 삼매다라고 했는데, 칠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승불교에서 대승에서는 바로 화엄경에 있는 52계위법을 터득해서 부처가 된걸 이야기를 하고, 소승법 또는 부처님의 근본 핵심 교리에서는
37각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37각지 가운데에 바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금오력, 칠각지, 팔정도에서 37가지의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수행법 가운데 바로 칠각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바로 칠각을 닦는 삼매다라고 했어요. 자, 칠각지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칠각등지, 칠보리분, 칠각의 칠각이라고도 하는데 37각지의 행위 중 6위에 해당 행법이 되죠. 그래서 각은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진리에 우리가 깨우침에 접근하는 그런 심리상태 또는 지혜 기능이 가지는 단계를 뜻하는데 지혜로서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살펴서 선별하는 거예요. 다 깨우치고 나면 공에 이르지만 아직 깨우치기 전이기 때문에 깨우침을 이르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부처님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게 우리가 성문사가 가운데 첫 번째 수다원과에 해당이 되죠. 무엇이 부처님법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성문사가 가운데서 첫 번째 수다원과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37각지 중에서는 7각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택법각지다라고 하는데 지혜로 모든 법, 진리를 살펴서 선악의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다. 저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첫째는 택법각지인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날 잡을 때 택일이라고 하죠. 좋은 날 뭐 이렇게 잡을 때 그럼 법에 대해서도 얻은 것이 옳은 법이고 어느 것이 틀리는 법인가 하는 것을 분별사유하는 게 택법각지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법인가 선법, 악법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택법각지인데 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한 법이고 악법은 나쁜 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선법은 바로 우리 분류에서 선은 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정. 그 다음에 악은 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 그러면 정법은 바로 뭘 뜻하느냐. 선법은 바로 뭘 뜻하느냐.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법을 선법이다라고 해요. 이걸 정법이다라고 해요. 흔히들 뭐 우리는 정법도량이야, 정법도량이야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정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정법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정법을 사칭하는 사법도량이야 이 얘기거든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어야 되는데 기도하라, 몇 번 써라, 읽어라 이것은 집착, 망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법을 가장한 악법도량이다, 사법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법은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정법을 뜻하고 악법은 시비, 분별, 집착을 하는 바로 사법을 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빌고 하는 건 다 사법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법이죠. 그래서 바로 택법각지는 그러한 것을 확실히 아는 게 택법각지고 이런 걸 확실히 안 다음엔 두 번째로 정진각지요. 모든 수행에 있어서 사행을 여의고 사행 있다 없다 부처와 중생이다 이거 하면 복을 받는다 몇 번 써라 읽어라 이거 다 사법이죠. 사행이에요. 이 사행을 여의고 정도 바른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정진하는 거 정도 시비분별 집착망상을 다 없애는 거 청정함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노력정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진이다 하는 것은 뭐 밤새도록 절하고 빌고 뭐 약사력을 찾고 아미타불을 찾고 이게 정진이 아니라 자 돌멩이에서 금을 채취하는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하나 갖다 갈아서 물로 분별을 하고 채반에 채고 해가지고 순금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행위를 정진이다라고 한다는 얘기. 우리의 마음에서 삿된 마음, 탐진치의 마음, 탐욕의 마음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찾는 그 자체의 노력, 그것을 정진이다. 이게 두 번째 정진각지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희각지다. 자, 마음에 참된 선법을 얻어서, 선법, 정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고. 자, 네 번째는 경안각지라. 이건 제각지다라고 돼요. 소멸하는 깨달음의 지위라고도 하는데, 그릇된 견해나 번뇌를 끊을 때 능히 참되고 거짓됨을 알아서 올바른 선근, 올바른 선근을 생하여서 마음을 좀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성문 사과 가운데서 사다함과 이러는 거죠.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지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각지라 하는 것은, 자, 버릴 줄 아는 깨달음이에요. 버릴 줄 아는 깨달음. 그럼 뭐에 대해서 버리느냐? 바로 외계에 대한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고 평등심을 갖는 것. 소리, 냄새,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이치에 대해서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건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집착, 우리 아들 합격시켜야 되겠다, 우리 남편 사업에 성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집착, 이것을 버리고 평등심을 갖는 것, 여여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것, 이게 사각지예요.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각지죠. 정각지. 정각지. 정하는 거죠. 마음을 한 경지로 집중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진리의 경계로 안주하는 것. 이게 바로 정각지. 그 다음에 이제 염각지다. 염각지다. 바로 마음의 안정과 기능을 균등하게 해나가고 뛰어난 지혜를 갖추어서 오래전에 기억하여 했던 일들을, 경험한 일들을 잘 기억해서 잊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정해가 한결같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이에요. 염, 선정과 지혜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게 바로 염각지다 하는 이야기죠. 이 37각지 중에 바로 7각지에 해당이 되는 게 삼매의 일곱 가지 종류다. 다음 부유 8종이다. 소위 수집 8정 삼매라. 다시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의 삼매는 바로 뭐냐? 우리가 사성제, 고진멸도 성제 가운데 도성제가 결국 뭐예요? 도를 이루는 실천사항이 8정도란 말이죠. 8정도. 그래서 8가지 결국 삼매에 해당이 되는 게 8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 원리다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는 8가지 정을 써요. 정. 그러면 정을 쓰는데 바로 정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그런 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보는 걸 정견이다라고 해요. 저것이 맞다, 저것이 크다, 나쁘다, 좋다라고 보는 것. 대부분 뭐 우리가 의견 대립이 됐을 때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럼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걸 가장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는 상대 입장에서 옳다 그러고 나는 내 입장에서 옳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이 없는, 원래의 우리가 생각 이전의 생각,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기 이전의 생각, 쉽게 예를 들면 청정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 청정한 상태로 세상을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하죠. 그럼 그런 마음으로 봐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정사여요. 그럼 거기에 준해서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어지요. 그럼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죠. 바른 업을 지어요. 그게 정업이죠. 그러면 바른 업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정명이라 그러고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올바르게 노력하는 걸 우리는 정정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올바르게 노력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마음의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념이라 그러죠. 그럼 정념은 보편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느냐? 사념처를 이야기해요. 몸은 부정하고 신수심법 가운데서 수, 받는 것, 감각은 고통이고 심,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하다. 이치를 아는 것, 그게 정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정에 들게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정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요적정한 상태로 정해놓게 되죠. 이걸 정정이에요. 그래서 정정은 달리 표현하면 선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삼매 여덟 가지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부유구종에서 아홉 종류가 있는데 일자 보살수집 보리심급 대자비심이요 어일체무량중생 수집념심이라 원리악욕 불선집업이요 유각 유관적정 실학득초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아홉 가지가 또 있다라고 해 있는데 그 아홉 가지가 첫째는 보살이 보리심과 대자비심을 닦아서 일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에게 염심을 닦게 하고 염심. 자, 염심. 염심다라고 하면 아까 정념에 바로 뭐예요? 사념체의 마음이란 말이죠. 념, 사념체의 마음. 사념체의 마음을 닦게 하고 또 욕계에 악하거나 선하지 않는 법을 멀리 여의고 악하거나 선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나쁜 법을 멀리 여의고 욕계의 나쁜 법. 즉 탐욕이죠. 탐욕. 탐욕을 널리 버리고 그다음에 각 과 관이 있고 했어요. 각 깨달음과 또 관하는 것이 있어요. 적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아홉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초선을 얻는 것이다.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결국 삼통을 이룰 때 사선 성취를 했어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성취했는데 바로 그 초선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죠. 바로 욕계, 탐욕의 마음에 악하거나 선하지 않는 것을 멀리 여의고 각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관하는 것으로 적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각이다, 관이다 하는 것은 각은 마음이죠.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심성을 관찰하는 것이고요. 관은 바로 관찰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은 자기 심성을 관찰하는 것이고 관은 바로 이 심성이 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초선을 얻는다. 그래서 바로 삼매영락장엄 가운데에서 여덟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아홉 가지 종류, 아홉 가지 종류에 대해서 첫 번째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이 부족한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되살피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네 가지 영락장엄에 바로 삼매 영락장엄에서 팔종까지 알아봤고요. 구종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승보살이 꼭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에 당이 돼요. 자, 대방등 대집경 3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